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wn! 자, 고막을 털어라 렛츠 고털. 말 그대로 그냥 듣는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 아,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런의 고막을 훔쳐버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가 않아요. 예, 녹음하는데 사실은 그 녹음할 때는 음악이 멈추는데 듣는 사람은 녹음 안 멈춰요. 그죠? Never stop the music.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JYP Entertainment가 자신있게 선보인 두 번째 밴드 그룹입니다. 자, 용광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네. 오, 예, 인사. 오. 오. 당신들도 용광로지만 저희 방청객들도 용광로예요. 아, 저희 한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히어로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야우.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그래서 액디즈라고 한다고. 아, 네 맞습니다. 액디즈. 액디즈. 와. 원래 6인조인데 그렇죠. 밴드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둘이서 밴드를 할 일은 없고요. 그죠? 네. 한번 본인 소개를 좀.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베이스 악기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주현입니다. 야. 메인 보컬을 맡고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 제가 태어난 건 안산인데요. 어? 이제 네?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동상도에 살았구나. 네,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요. 아, 대구에서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대구에 그 미인들이 많은데 그 어떤 그 미인의 기를 받은 것 같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되게 이쁘게, 되게 이쁘게 잘생겼죠, 그죠? 와, 그냥 대구 사람이네요. 그렇죠. 거의 대구 사람이라고 태어나기만 그렇죠. 그죠? 자, 다음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일산에서 태어난 정수입니다. 일산. 고양시 사람이구나, 고양시. 네, 고양시 사람입니다. 고양시 사람하고 대구 사람하고. 네. 아, 나머지 그룹 멤버들은 이제 악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 이제 리더 형 건일이 형은 드럼을 맡고 드럼을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랑 같이 건반 치고 있는 오드 친구가 또 건반이 두 명이네요. 네, 건반이 두 명입니다. 또 그리고 기타 치고 있는 가원이와 준환이가 또 있습니다. 투 기타의 투 건반. 네 맞습니다. 와, 아, 좋네요. 직접 라이브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기회. 아니 걸 걸투스엔 드럼도 있고요. 여기 밴드 연주가 다 돼요. 그런 기회만 있다면 정말 나중에. 예예. 예. 그럼요. 언제든 영광입니다. 언제. 다음에 라이브에 한번 제대로. 오 예. Yeah. 완전체 올 밴드로. 오. 한번에 꼭 그러고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액디즈가 데뷔한 지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데뷔를 했네요. 예, 따끈따끈한 신인이죠, 아주. 그죠? 아, 어떤 그룹인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일단 팀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엑스트라 오디너리를 줄인 말인데요. 이제 뜻은 비범함 영웅들. 그렇죠.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통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비범하다. 그리고 또 슬로건으로는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히어로즈. 다 인생이 본인의 인생에서 다 히어로죠, 사실. 그럼 아, 맞습니다. 잘 살아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이거 이름이 아마 후보들 있었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예, 이거 후보들 듣는 재미가 좀 쏠쏠하거든요. 떨어진 이름들. 근데 사실 저희는 후보를 듣지 못했어요. 원래 안 들려줘요, 사실. 네, 우리 JYP께서 안 들려줬나요? PD님께서 정해진 후에만 알려주셔가지고 후보는 모릅니다. 하고 싶었던 이름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네, 개인적으로 난 이 이름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끼리요? 네. 하고 싶었던 이름 있나요? 나 만약 그룹을 하게 된다면 난 이딴 이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근데 해외 밴드 분들 중에 이메진 드래곤스라고 되게 아 이메진 드래곤스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도 드래곤스 이런 거 되게 드래곤 멋있는 이름. 그 배우 이메진 씨가 키우는 용이잖아요, 그죠? 이메진 드래곤스라고. 아 네 맞습니다. 예. 오 그런 거였구나. 와 몰라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마른 파이브도 마른 사람 다섯 명에서 이루어진 그룹. 와. 생각했던 외에 그 우리나라 밴드들 중에서는 롤모델을 삼는 밴드가 있나요? 저희 직속 선배신 데이식스 선배님. 데이식스. 열심히 잘하죠.
이제 그 거기 선배 그룹들이 꽤 있어요. 이제 아이돌 그룹도 있고 밴드가 아니어도 트와이스, 뭐 있지, 네. 스트레이 키즈. 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줍니까? 응원 좀 해줘요. 진짜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선배님들이 모두 저희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오. 잘 듣고 있다고 즐겨 듣는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개무량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요? 네. 특히 이제 유독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는 선배가 있네요. 아무래도 일단 직속 선배이신 데이식스 네. 많이 해주시고 또 최근에는 또 있지 선배님들이랑 활동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있지 요즘에 스니커즈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후마 스니커즈 아들레리케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푸르마 푸르마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선배님들도 많이 조언해주시고 그래서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 고막을 제대로 털어볼 텐데 아무래도 엑스트라디너리 히어로즈의 신곡 액디즈의 요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이틀곡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곡 소개가 사실은 준환이라는 친구가 원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없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미는 아직 미완성일지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들을 보고 흔히 말하는 정상의 범주로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항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쉽게 좀 얘기해봐요 당신. 나를 평범하게 살라고 강요를 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렇지. 나는 그 반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네. 나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아 숨겨나지 마. 이런 느낌이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죠? 정수 씨가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했네요. 네, 제가 저희 멤버 오드랑 준환이랑 같이 참여했어요. 직접 이제 뭐 자급자족 밴드네요. 아, 그럼 저희 곡은 저희가 예, 예. 회사에서 참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예. 그래요. 처음에 그 우리 데뷔곡 테스트미 예, 이건 데뷔곡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 이제 갖고 나온 이 곡을 우리 PD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박진영 씨가. PD님이 저희 곡도 곡이지만 일단 저희 이번 활동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해주셨는데 어떤 조언을 했어요? 활동이 저희가 공기반 소리반? 아 공기반 소리반 일단 베이스 필수 깔고 가고 그다음에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무급해하지 말고 성장하라는 말씀. 한 계단 네. 두 계단씩 올라가지 마라. 그렇죠 한 예, 계단씩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메인 보컬 둘이 이제 왔으니까 노래를 조금 들어보고 나서 원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 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불러주세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첫 소절 정수 씨의 첫 소절 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놈이 내 우아이 오 아니 본인 스스로 이펙트를 넣은 거예요 지금? 아 그 리버브를 살짝 이거 난 사오정 같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잘한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려줘 우아 멋있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저도 이제 한 파트 불러보자면은 이 파트 가사가 되게 강렬해요. 부르지마. 부르지마. I love it now. 난 지금이 좋아. 부르지마라는 파트인데. 부르지마. I love it now. 이야. 강렬하네. 강렬하다. 네. 밴드 사운드랑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제 완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액디즈의 Test Me. 노래 너무 좋네요. 감각이 아주 좋고 뭔가 신박하다고 할까요 느낌? 느낌이.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제목이 테스트미입니다. Extraordinary Heroes의 신곡 Test Me. 와우. 근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들을 때가 진짜 좋죠. 너무 뿌듯해요. 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6052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너무 잘생기고 예쁨이 뿜뿜인데 노래는 완전 반전이네요. 방청객이 보내신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녹음이라 지금 생방에 문자를 못 받고 있어서 어느 분이세요? 6052 님. 남자분이 보내셨습니다. 와. 9262니까 한번 우리 정식이 읽어볼까요? 네, 926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우유유유. 잘생기면 다 오빠라고 하시는데
오빠. 아 오빠는 아닐 것 같은데요. 구이 구이유기님 어디 계십니까? 아하 예. 오빠. 어. 그럼 그럼요 오빠. 그럼요. 그럼 다 같이 오빠 한번 해볼까 시작. 와. 아, 이 하나하나사 대구에 미인이 많다더니 진짜네요 하면서 우리 주현 씨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와 그래요. 그 잘생기고 그 머리 자꾸 이쁘게 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아, 아 그래 네, 제가 못 느껴보는 기분이. 아, 아, 왜 잘생기셨는데? 생기셨는데? 뭐 다르게 잘생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예 크게 잘생긴 거죠. 예. 아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께 좋은 걸 많이 불러받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누구, 누구의 외모입니까? 아빠야 엄마야? 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와 그래도 엄마도 다 섞어서 마, 네. 했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 엄마는 얘기 안 하고 엄마도 많이 닮았습니다. 어 정수 씨도 머리도 자꾸 잘생겼어요. 되게 매력 있죠. 요즘에 그 어 대세인 무쌍인 것 같은데 아, 살짝 네. 있나요? 속상한 불이에요? 네, 속상 있습니다. 아 속상 있구나. 근데 진짜 약간 고양이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정말 제가 또 저희 팬분들이 저를 고양이라고 많이 아 그렇구나. 명창 고양이 그렇게 칠을 해주신 거. 오 잘생겼어. 자기도 모르게 호흡처럼 나오죠. 어머 귀여워 어떡하지? 막 이러고 방청객 때려야지. 자 고막을 털어 이제부터는 우리 액티즈 멤버들이 직접 선수 골라온 고털성으로 한번 어, 여러분들 귀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어, 주시죠. 어? 정수가 픽한 노래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가 이제 저희 선배님들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들의 매니악이라는 노래. 매니악. 이제 저희 밴드이지만 저희 멤버들이 또 춤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와. 추거든요. 오. 이 곡을 최근에 또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면 연습한 거 좀 봅시다. 저기 무대. 저희의 아 저기 그 스테이지를 드림 스테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아 드림 스테이지로. 네, 예, 예. 꿈을 이루는 우리 와우. 아티스트들이 춤을 추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멤버 주현이와 함께 오 음악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매니악 부분을 저희가 좀 틀어드릴 테니까 거기 맞춰서 조금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밴드라는 편견을 되게 유지하고 봐주셨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매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Maniac, Frankenstein처럼 바로 Maniac, Maniac. Maniac, 나서 빠진 것처럼 무슨 Maniac. Bing, bing, 돌아가겠지 Maniac. 비정 사투리 소리치던 Maniac, Maniac. 야. 잘 춘다. 아니 그냥 댄스 그룹인 줄 알지. 어. 누가 밴드인 줄 알겠어요. 좀 너무 잘 춘대요. 정말요? 오빠. 아, 절로 그냥 오빠 소리가 나오네요. 어, 원래 정 씨는 뭐 연습생 때 댄스 팀이었으니까. 아, 네, 네, 네. 그러면 좀 그렇죠. 댄스 연습을 했었죠. 그 댄스 그룹으로 데뷔하지 않고 밴드가 돼서 데뷔하는 게 조금 뭐 어때요? 처음에는 엄청 당황을 많이 했었죠. 제가 원래 아예 밴드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밴드를 하게 됐는데 저희 멤버들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죠.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인연인 거죠. 네, 인연 갈 수 있는 진짜. 만나가지고, 와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정 씨가 원래 꿈이 피아니스트였대요. 아, 와. 전국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탄 적도 있고. 아 일곱 살 때, 일곱 살. 아, 그럼 천재란 거지. 천재 영재지 영재 진짜. genius, are you genius? Thank you. 어, 근데 JYP도 건반은 잘 치잖아요. 아, 그럼요. 어. 건반 치는 거에 되게 반했었겠어요 우리 정. 피디님 저 그 유명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 발로 치는 거. 발로 피아노 치는 거 깊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영감을 거기서 받았다고요? 네. 왜, 왜 저렇게까지 하나 뭐 싶다. 아, 와우. 와, 대박이다. 정말. 자 그럼 매니악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까요? Remember the words you told me, love me till the day I die. 자 이거 고털성은 우리 주현이 선곡을 했는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고 평소에 롤모델로 삼고 싶은 밴드 중에 하나인 해외 밴드의 5 Seconds of Summer라는 5 Seconds of Summer의 Youngblood라는 곡인데요. 야, 여름 5초라는 네, 그룹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의 곡인데 이 노래 이제 제가
깊게 담긴 이제 슬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쇼케이스라는 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저희 JYP라는. 그치. 그 쇼케이스 무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오디션 이 노래를 저희 밴드가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회사에서 노래를 불러보는 남들. 이 곡을. 네, 이 곡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곡이네. 네, 보여드리는 그런 곡인데 거기서 벌써 정말 깔나게 불러놨다가 코러스에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You don't want me, say you want me out of your life 하는 그 고음 파트에서 음이탈이 나왔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코러스 파트가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일부러 음이탈을 준비한 것처럼. 네, 정말 끔찍한 그 기억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너무 그 음이탈이 인상적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 저는 이제 아래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밴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치? 주현이의 첫 인상이 강렬하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현이를 봤던 때라. 재현할 수 있나요, 재현? 아, 이게 Young the see you want me, see you want me out of your life. 인상적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매 순간마다 계속 그렇게. 그게 몇 번 나와? 그게 그 부분이. 이게 거의 세 번인가? 한 여섯 번이 나와. 여섯 번 다 그렇게 한 거야. 여섯 번이 다. 야, 그럼 그냥 일부러 그렇게 부른 것처럼 들리겠네. 그러네. 야, 대단하네요, 진짜. 네 곡처럼 소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스타일. 저의 해석을 한 거죠. 음이탈. 와, 대단하네. 멘탈도 나가고 음도 나가. 네,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돌아왔잖아요. 네. 야, 대단한 거죠. 이들에 있는 게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언제부터 이게 뭐 스쿨 밴드 같은 것도 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쭉 밴드 부를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인기 엄청 많았겠다.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다. 예. 우리 밴드. 밴드 오빠. 기타 치는 오빠. 노래하는 오빠. 어떻게 인기 많았겠어. 근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일단은 대구에서 이쁜 여학생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서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그러지 없습니다. 이거 미화입니다, 이거. 진짜요? 한 명? 네, 한 명도 없었어. 아, 너무 잘생겨서 범접을 못하는 스타일이었나 보다. 편지 이런 거 뭐 이제 선물 같은 거 받고. 정말 슬프지만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야, 주현 씨 동창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한번 제가 봤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었음. 근데 남고라서 주현이 노래 부르는데 애들이 호응은 별로 안 해줬고 여고 댄스부 무대만 호응이 예! 해줘갖고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렇게 주현 씨 동창생이 남고생. 이걸 저도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남고를 남자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참 그렇죠. 좀 별로였죠, 그죠? 아, 별로라기보다는 살짝 그 뻘쭘하더라고요. 아, 저도 여기 방청객 중에 남자들끼리 몰려서 오면 진짜 그렇게 별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저 심지어 여고 댄스부 앞에 무대가 저희 무대였다. 어떤 기분인지. 그래도 뒤에 한 거보다 낫죠. 아, 그건 또 당연하죠. 진짜로 앞에서 하는데 정말 소리가 백색 소음이었다가 다들 이러고. 네, 전 노려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제 요거 댄스부 딱 입장하자마자 뭐 군대 마냥 군대 위문과. 네, 정말 당황스럽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EXID 군부대에서 그 화제된 영상 위아래 영상. 훌훌훌훌. 네. 그런 거 마냥 알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Young Blood, Five Seconds of Summer의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와! 오늘 방청객들의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와~ 아, 저희가 지금 화요일 생방 전인데 아, 이 친구들 꼭 데리고 가고 싶네요. 와~ 자, 다음 곡은 우리 정수 씨가 연습생 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과연 어떤 노래를 연습하고 연습생 때 그렇게 텐션을 유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박현빈의 아 뜨거의 의외의 노래를 연습생 때 이걸 트로트를 불렀네. 네, 제가 이게 그 저희 연습생끼리 하는 장기자랑 무대에서 이거를 불렀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가요나 이제 댄스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 돋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다가 제가 또 트로트를 돋보였어요. 그래갖고
나는 예상외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뜨거웠어? 하트 뜨거웠죠. 뜨거워. 어, 너무 뜨거웠다. 오. 듣고 싶죠? 살짝 위에다 엎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러면 제가 한 소절 맨 처음에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우리 정수 씨의 목표가 아주 큽니다. 요새 꿈이기도 하죠. 아, 네. 세계 평화. 그렇죠. 세계 평화. 와, 평화주의자예요. 세계 평화 평화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단 작은 것부터 실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요? 저희 액티즈 평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새는 저희 옆에 있는 친구 주현이 육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육아요? 네. 주현이가 막내거든요. 아~ 보기와 다르게 막내입니다,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막내인데 02년생, 맞아요. 06년생? 2년생이요. 02년생, 와 월드컵. 동이네 월. 네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주현이를 챙기면서 뭐 밥 먹을 시간 되면 주현아 밥 먹어야 돼 하고. 주현아, 그래도 이게 알아서 가야지. 그 형들 챙겨줘야 가니? 이게 말썽꾸러기라 가지고요 제가. 청개구리 같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거 하나는 꼭 고쳐주고 싶은 게 있다 주현이 거. 고쳐주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아침에 좀 일어 잘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아침에 모닝콜을 휴대폰이 있잖아요. 모닝콜을 안 듣고요. 저희가 직접 깨워야지 일어난다. 아. 제 모닝콜을 듣고 깨워줍니다. 그렇죠. 주현이 모닝콜 제가 듣고 제가 깨워주는 거죠. 우리 아들도 그렇거든요. 아. 그러네요. 육아하고 있네요.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가 맞춰놓은 그 한 세 개를 맞춰놔요. 근데 못 일어나. 똑같아요. 그걸 듣고 안방에서 듣고 찾아와서. 엄마나 제가 깨워줍니다. 똑같네요. 맞습니다. 육아네 육아. 저도 정확히 세 개를 맞춰놓고 깨질 못해요. 여기서 아가. 와. 자, 다음 곡은 아침에 못 일어나기로 유명한 우리 주현 씨가 특별하게 기상할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줬대요. 자, 어떤 노래인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 자, 무슨 곡이죠? 그렇지 이문세 형님의 깊은 밤을 나눠서 이게 이 노래 듣고 어떻게 기상을 하지? 깊은 밤을 깊은 밤을 나는 건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노래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구나. 옛날에 모닝콜로 설정 해놓으셨던 노래거든요. 아, 엄마가 독특한 노래 때문에 엄마가 일어나야 널 깨워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였구나. 그 엄마가 깨워주는 게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걸 설정해 놓고 이제 다른 엄마들이 이제 깨워주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앞서 불러봐요.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 오지 그댈 사랑하는 맘에 하트를 꿈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있어. 노래는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세대를 이어주잖아요. 이게 87년에 나온 노래예요. 와. 저도 문세 형님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이고 문세 형님이 DJ 하실 때 별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때 DJ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우와. 꿈을 이뤘죠. 우와. Dreams come true. Yeah. Come on. 그래서 참 행복하게 들리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액티즈로서 성공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5 Seconds of Summer 밴드 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요. 밴드로서는 네.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요. 네, 좀 그분들이 저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이건 계속 떠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네.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떠들고 있습니다. 저 요즘. 그렇지, 그렇지. 저 일단 그거 하고 있어요. 저 SNS 그거 팔로우. 팔로우는 저희는 지금 개인 개인을 못하게 돼 있구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꼭 가고 싶습니다. 저 파이브 저 노래 몇 번 틀었었거든요. 5 Seconds of Summer의 노래를 컬투쇼에서 틀었다고요. 우와. 알 거예요. 컬투쇼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당연히 들어야죠. 컬투쇼인데 컬투쇼인데 들어야죠. 전 그래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해요.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할까요? 공사팔님. 아 누구신가요? 공사팔님 누구세요? 아 저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저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 존잘. 진짜 진심이에요 이 문자. 아 근데 잘 생기셨는데요? 네 너무 잘 생기셨는데요. 네. 아직 저희가 그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못 봐갖고. 예 마기꾼일 수도 있어갖고.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존자리. 어? 선물. 우리 주현 씨가 저분께 선물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와. 존잘 주현 군이 뽑은 선물은요 바로 바로. 무선 청소기. 야! 와! 야,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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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부러, 왕부럽대. 진심을 보여주니까 문자에.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고털송을 한번 이어져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아, 이제 골고루 많이 굴러왔네요. 트로트부터 막 예전에 우리 문세 형님 노래부터 해서 승철이 형님 노래까지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야, 이건 왜 골랐어요? 사실 저희 밴드가 조금 센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요. 근데 이제 항상 센 음악을 하다가 저희 둘이 이제 또 노래 연습을 같이 할 때는 좋아하는 노래들을 찾다가 또 이승철 선배님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 본 적 있어요, 승철이 형님? 아니요, 단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승철이 형이야말로 컬투쇼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나오시기도 하지만. 우와. 그러면 아마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와. 팬입니다. 아, 저 메시지 한번 남겨보시죠. 승철 선배님. 저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또 뭐 그런 아니고 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곡과 뭐 이제 서쪽 하늘부터 해서 말리꽃도 좋아하고 말리꽃도 좋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맞아요. 손톱이 빠진 것처럼 정말 그런 노래들도 정말 찾아 듣고 정말 옛날부터 좋아하는 곡이었어서 이렇게 저희 팬심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야.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 잘했어. 육아를 잘했네. 아, 좀 잘 키웠네. 언제 우리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 이 친구 엑디즈 연주에 이승철 씨가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와, 소름 돋았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소름도 돌 것 같아. 와. 야, 좋습니다. 충분히 뭐 승철이 형은 아주 쿨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콜라보 할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출연해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물어보네요. 저는 오늘 여긴 SBS입니다. 아 SBS인가요? 네, 아 SBS래요. 잘 생각하고 저는요 저희 멤버 완전체로 컬투쇼 한번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지. 소망입니다. 저희 소원입니다. 언제든지. 소원입니다. 라이브도 그렇지 라이브도 보여드리고. 라이브도 보여드리고 좋지. 직접 연주를 막. 네. 그럼요. 그날 이승철 씨를 모실까요? 와. 와. 긴장해서 뭐 진짜 그러면은 제 생각이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좀 상황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 뭐 꿈의 무대니까 아무래도 아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이렇게 30분 동안 짧지만 아주 이렇게 알차게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 엑디즈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봤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아 진짜 오늘 저희 근데 또 저희가 저희 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컬투쇼 그 영상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레전드 사연. 네 레전드 거. 사연 모음 정말 엄청 찾아보거든요. 아 진짜. 네, 너무 재밌어하고 진짜 좀 힘들고 좀 지칠 때마다 보면서 깔깔 웃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액티즈의 지금의 액티즈에 제가 좀 숟가락을 얹어도 되겠네요. 그럼 많이 얹었다고. 많은 힘이 돼. 네. 진짜로.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좋아하고 저 존경하던 태균 선배님이 계시는 그런. 컬투쇼에 저희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조차가 저는 너무 아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늘에서 아주 환하게 밝게 빛날 별들을 미리 만나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죠 제가. 감동입니다. 네, 주연이 잘 일어나고 잘 일어나겠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활동 저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해요, 해요. 제가 저 어제 저희 엄마 아버지랑 전화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꼭
태균 선배님 너무 왕팬이라고 전해달라고. 아이고야. 이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진짜 효자네.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좀 얘기해요 방송에. 아, 우리 아버지 천은 씨. 그리고 어머니 금심 씨, 여기 저 선배님 만나 뵙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귀여워.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엑스트디너리 히어로즈 이번에 테스트미라는 곡으로 신나는 곡으로 이렇게 컴백을 했으니까 또 수록곡들도 정말 좋은 곡들 많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멋지고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스트미로 돌아온 엑스트리 히어로즈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